네, 바람이 좀 차갑긴 해도 이렇게 쾌청하고 파란 하늘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. 미세먼지가 해소가 됐는데요. 내일도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전국 곳곳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. 그만큼 찬바람이 강하다는 얘기겠죠. 내일 아침까지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밤 중부지방에는 비가 예상되는데요. 모레까지 이어집니다만 양이 크게 많진 않겠습니다. 하지만 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중부 일부는 내일 밤사이 눈이 꽤 많이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곳곳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, 대구 역시 영하 2도, 광주가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. 낮 최고기온은 이보다 아주 크게 올라 서울이 10도, 광주 14도, 부산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. 이번 주말에는 꽃샘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